다음은 그 삼성 물산의 건설 부문 주택 사업 본부의 디자인실 책임자십니다. 김승민 상무님 모시고 건설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레미안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디자인 실장 김승민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하우징 트렌드에 대해서 스텝 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분석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인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판스비즈, 네오 커뮤니언, 리퀴드 하우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리스판스비즈라는 것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는 큐드럼과 라이프 스트로 같은 경우는 저 기아, 난민들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오염된 물을 이 필터링을 통해서 즉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측에 보시는 내용은 레미안 헤비타트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매년 짓고 있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 돼요. 에어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소통과 휴식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교감,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디자인으로 승화시켜서 이런 즐거움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퀴드 하우스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화, 세분화된 감성과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한국적인 그런 문화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욕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웜 터치, 하이퍼 테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서비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과 보안 그리고 건강에 기여하는 디자인에 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건 현관 손잡이가 되겠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질병 노출된 어린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핸들을 잡기 전에 가까이 가면은 바로 소독액이 나오면서 손을 소독해주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활용한 헬스 케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퍼테크가 되겠습니다. 단열재, 방진재 이러한 재료와 또 외장재가 분리되지 않고 이러한 기능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건축 구조재로서의 기술을 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재와 그런 구조 시스템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사례. 포퓰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고급형 보급형 주택 럭셔리 양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주택의 대형과 소형 그리고 럭셔리와 실용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양극화를 디자인적으로 해석해서 상존하는 이런 니드들을 동시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스, 다양한 영역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렇게 항공역학과 주택과 그리고 그 태양열, 에코 에너지에 대한 활용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디자인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획 디자인으로 유명한 영국의 시모파이라고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화 세분화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여러 가지 평면들이, 혁신적인 평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면서 살 수 있고, 주부를 적극적으로 위한 공간, 또 내지는 남편을 위한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평면들이 한 단지에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면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콜로지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도출을 했고요. 첫 번째가 워터 리소스, 수자원을 절약하고 활용한 시스템으로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다음은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소개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리빙 투모로우라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실험 주택이 있는데요. 동백 이렇게 재활용 내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기술의 디자인을 접목한 이런 니드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 아이코닉인데요. 이거는 필리스탁이 디자인한 그 레볼루션 에어라는 풍력 장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린 투모로우에 대한 실제 이미지입니다. 여기에는 제로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가시티, 서울, 인천, 서울 수도권이 지금 합쳐져 가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울산권하고 이제 합쳐져 가고 있는데 2020년도가 되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50%의 도시 메가시티가 탄생할 거라고 메가시티의 그 면적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4%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아키텍처, 익스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외부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는 서스테이너블, 인터랙티브 스킨, 로컬리티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스테이너블은 뭐 지속 가능한 주택으로서의 그런 디자인 유형이 되겠죠. 다음은 인터랙티브 스킨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의 외피 디자인이 뭐 옛날에 뉴욕 재가가 콘크리트로 됐으면서도 시커먼 페인트를 칠해서 철골조에 흉내를 냈다 해서 지탄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축 외피는 외피로서의 구조와 별개의 그 디자인적 요소로서 독립적인 건축 장치로서의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축 외피만 구조가 어떻든 간에 건축 외피만 바꿔도 도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많은데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도시적인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디자인, 특히 주택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미안의 주관은 아이덴티티 50% 그리고 지역성 50%를 결합한 상품으로서 지역사회에 디자인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는 아래 보시는 그 레미안 퍼스티지 옥탑에 보면 한강의 물결을 그대로 옥탑에 옮겨 놓았고요. 다음 인테리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스페이스 세이빙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1인 소형 주택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래 보시는 사진은 밤에는 침실이었다가 낮에는 거실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내부 공간이 혼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도가 신진 건축가들로 인해서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디자인적인 재질과 여러 가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풀 헬스, 이건 정신적인 안정 추구를 공간적으로 디자인에 표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다음은 제품 디자인 쪽이 되겠습니다. 파인드 네오 밀리멀리즘인데요. 이거는 제품이 단순하면 차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울 수 있는 감성이 또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들 하는데 거꾸로 이러한 새롭게 이러한 심플함을 재조명을 해서 더욱더 감성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 다음에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에서 오는 또 식물에서 오는 그런 속성적인 요소를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경험을 주는 제품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담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엮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억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우징 트렌드와 디자인 트렌드 23가지를 묶어서 가운데 보이는 6가지의 키워드를 설치했습니다. 인스피리언스, 이건 인스파이어와 익스피리언스를 결합한 용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디버서티, 아이콘, 버드리스, 그린 투 블루. 앞서 그 패널들께서 그 트렌드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는 이 6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레미안 상품에 대한 디자인의 키워드로 활용을 할 것이며 이것들을 묶어서 저희는 하우징 에코이즘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컨셉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하우징 에코이즘이라는 것은 도시 속으로 자연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시와 자연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색깔과 재질과 바람의 흐름, 물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자연의 소재를 직접 가져오지 않더라도 굳이 플라스틱 제품이나 하더라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질감과 그리고 컬러 그리고 촉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승화시켜서 자연 속에서도 인공적으로 집을 짓지만 자연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 보시는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 되겠는데요. 우측의 대나무라든지 이런 패턴을 이용한 밑에 그 벽지의 패턴 디자인, 그 유리의 층 디자인, 그 우측의 위에 보시는 건 이제 구름 카페라고 해서 이제 구름의 질감을 가져온 카페 디자인.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